자, 친구들 주목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자, 우리 오늘은 세미 언니랑 자 딴따다다다딴딴딴딴 저도 왔어요. 저도 반학글 삼촌 만나러 갈래요. 어? 우리 해피 곰곰이 친구가 찾아왔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곰곰이한테는 반학글 삼촌, 우리한테는 반학글 대장님, 반학글 대장님과 만나러 가볼까요? 자, 이렇게 큰 판에 바로 우리 반학글 대장님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 블록을 쌓아 올리면 반학글 블록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해볼게요. 이 블록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긴 모양도 있고요. 니은자 모양도 있고요. 이 기억인가? 니은인가? 이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잘 써서 정답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양에 맞게 잘 완성하면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가볼게요, 그럼.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세미 언니가 맞히면 그게 바로 정답. 어렵지 않은데요? 벌써 코가 됐어요. 대장님 코가 됐어요. 네모 모양 같은 거나 네모 모양이 없는데요? 그러면 친구들 네모 모양이 없을 땐 네모 모양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친구랑 자, 이 친구를 같이 해주면 오! 네모 모양이 됐죠? 완벽하게 네모 모양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모양이 되네요. 짠! 그리고 자, 몸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하면 반학글 대장님이 완성됐어요! 오! 오, 곰곰이 왔구나. 어서 와. 삼촌, 저 근데 오는 길에 미역에 걸려 넘어져서 팔이 아이고 다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많이 다쳤네.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빨리 가서 폐의소를 불러와야겠구나. 자, 우리 곰곰이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이번에는 폐의소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폐의소는 금방 치료해질 수 있을 거예요. 곰곰아, 좀만 기다려. 우리 다 같이 폐의소를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폐의소! 자, 이제 여기만 하면 여기만. 오, 되겠는데? 되겠는데요? 짠! 마지막 한 블럭까지 하면 이렇게 해서 귀여운 폐의소가 완성됐어요. 이야, 진짜 귀엽다. 폐의소, 지금 다친 친구가 있어. 빨리 도와줘. 자, 우리 폐의소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줬어요. 어때, 곰곰아?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세미 언니가 반학글 대장님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먹었어요! 대장님 여기 당근도 있어요! 먹어요! 이쪽 그치? 이번에는 파인애플인가? 오, 트로피도! 이야! 이렇게 대장님과 재밌는 놀이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와라! 얍! 왜 안 나와? 나왔어! 귀여워!
오케이. 냠. 냠. 아이스크림. 어, 이쪽, 이쪽, 이쪽. 좋았어. 트로피. 여기 있다. 트로피.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이쪽, 이쪽, 이쪽.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보았어요. 바나클 대장님도 만나봤고요. 아까 만났죠? 그리고 페이소도 만나서 페이소가 아픈 곰곰이까지 치료해줬어요. 처음엔 이 블럭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니 소근육 발달에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 집중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블럭 모양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맞추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유익한 놀이였어요. 자, 우리 오늘 세미 언니는 바나크 대장님이랑 페이소까지 만나봤는데 우리 친구들 그 외에 튜닙이나 쿼지 같은 다른 친구들도 이 블럭으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미 언니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놀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